예, 안녕하십니까? 차작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많이 아직 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일반인들과 함께 저도 이렇게 혼합이 돼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 앞으로 이제 그 마음을 먹었고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언제든 채찍질 해주시고요. 그래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이 E클래스 그 1부, 2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좀 장편을 제가 제공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당분간 단편식으로 가다가 조금 긴 풀타임으로 한번 모아서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을 위해서 또 다른 차량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고요. 다음 편은 볼보 V90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듯 하면서도 옴니합니다. 미세먼지를 지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일은 없으나 써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자동차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차가 견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그 견인 고리 연결 장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뭔가 워셔액이 나오는 부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처럼 차를 잘 모르고 이제서 차에 그 관심이 좀 생기셨고 관찰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호기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살표가 작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뭐 팝업식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부러진 느낌이 다 들지만 부러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빼보면요, 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뺐다 깼다 할 수 있고 도망가지 않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걸 돌려서 또 뺄 수 있는데 요 틈새 보니까요, 비교적 도색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로봇이 뿌려서 도색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안에 이 범퍼 안에 스펀지라고 하죠, 스펀지도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뭐 국산차도 만만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촘촘한 마감 말이죠. 그 멀티링크를 연결하는 그 견인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또 동그랗게 돌려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두꺼운 철 와이어나 뭐 기타 연결 장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자동차를 견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 고리 장치. 자, 이것도 사실 잊어버리면 굉장히 구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W213 뭐 그리고 PC, PBT 뭐 여러 가지 내용 표기 사항들이 있고요. 부품 번호 따로 있습니다. A 뭐 213 885 뭐 또 번호가 있고 그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주의해야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끼워볼까요? 자, 살짝 돌리고 위에를 먼저 끼워주고. 자, 별거 아니죠?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난치면은 차주분께서 굉장히 놀라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전면 범퍼의 특징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범퍼의 센서 위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범퍼에, 자, 여기 앞바퀴 바로 앞쪽에 센서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범퍼 밑에, 자, 공기 구멍같이 생겼는데 사실 공기 흡입 느낌이 나게끔 그림이 아니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센서가 하나 약간은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주차 보조 시스템에 도움이 된 그런 센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번호판 바로 옆쪽에 보시면 센서가 하나 또 있는데 이 친구는 전방 센서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차 거리,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지만 거기에 그 주차를 할 때 거리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45도 기울어져 있는 센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주차 보조 시스템에 뭐 자동 주차에 어떤 연동이 되는 센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중요한 센서가 되겠죠.
참 센서가 많은 친구네요. 물론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많지만 말이죠. 저같이 구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우 부러운 그런 센서네요. 예, 본넷을 오픈을 했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졌죠? 자,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손잡이가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로고의 왼쪽에 있고요. 위로 올리고 힘을 주시면 여성분들도 아주 손쉽게 열 수가 있어요. 본넷 쇼버가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큰 힘이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커버가 있고요. 엔진 커버 밑에 보시면요. 자, 이게 손으로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 흡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방열재 어떤 그 스펀지 느낌의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본넷 뚜껑에도 상당히 비교적 그 흡음 및 그 열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흡음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워셔액 뚜껑이 있어요. 워셔액 뚜껑을 제가 열어보면은 아주 잘 열리고 닫을 때 이 친구가 좀 제가 한 번에 잘 못 닫겠어요. 자, 제가 지금 한 번에 못 닫았는데 그 이유는요, 굉장히 뭐랄까 딱딱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서 식사하실 때 쓰시는 반찬통 그런 뚜껑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좀 딱딱하지만 그래서 한번 열고 닫을 때 당황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누르면 잘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뚜껑도 괜찮은 재질로 돼서 겨울에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인데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이 막 들어가 있고요. 강성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이 보이는데 저는 이거 에어컨 컴프레셔 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게 10세대로 좀 거듭이 나면서 바로 이전 세대도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뭔가 경량화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엔진이 2.0 엔진이에요. 2000cc 엔진인데 토크가 40토크가 나오고 마력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마력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력의 엔진, 저배기량 엔진으로 고출력을 내다 보니까 이게 무거우면 또 안 되잖아요, 자동차. 그래서 그 경량화 시키는데 매우 신경을 쓴 부분이 여기서 녹아져 있고요. BMW 좀 많이 모티브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을 보시면요, 공기 흡입구고요. 여기도 공기 흡입구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공기를 흡입해서 직접적으로 엔진으로 흡입을 시키거나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공기를 유입시켜서 전체적으로 여기 엔진 룸이고 얘는 엔진 안에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이 공기에 필요한 어떤 그 공기 양을 조절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아, 이제 뜯어보고 싶은데 제 차가 아니라 엄두가 안 나네요. 그리고 저쪽 뒤에 보시면요, 바로 여기죠. 와이퍼가 참 벤츠는 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한 라인을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쟤는 두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와이퍼의 토크라 그럴까요? 힘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방열판도 비교적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매우 깔끔합니다. 이런 방열판의 마감도 말이죠.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정비하는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이지만 지금 굉장히 부분적으로 잘 둘러놨거든요. 이 마감 자체가 손 베일 수가 없어요. 참 잘 마감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안 좋은 점을 좀 찾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신경 썼다는 게 이런 거는 제가 좀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배터리 및 그 부동액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격벽의 어떤 느낌이 아주 인상 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우리가 보면서 뭐 엔진을 직접 교체를 하거나 뭐 정비하는 면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저도 사실 엔진오일도 갈아보고 막 에어컨 필터 그리고 배터리 교체도 해보고 뭐 냉각수 교체도 막 해보고 그랬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보이고요. 모든 정비가
정비를 한다면 다 커버부터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재질도 한번 볼게요. 이 재질이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사이드를 보시면 지금 아주 깔끔하죠. 좀 단점이 좀 나와야지 재밌는데 말이죠, 그죠?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에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은 이 차는 새 차니까 뭐 어떤 누유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본넷 뚜껑을 보시면은 여기 쇼바부터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뭐 먼지가 묻은 거예요. 자,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차 사신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런데 만약에 도색이 좀 불량이 되어 있거나 특히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우글우글해 되는 거. 이런 거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요거는 아니죠. 사실은 공정 자체에 이런 어떤 그 용접이나 기계의 어떤 그런 흔적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저도 괜찮죠. 그리고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뭐 요즘 국산차도 다 이렇죠. 뭐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그 도색을 한번 담궜다 뺀 것 같아요. 뿌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쇼바도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반대쪽에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엔진룸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뭐 보면서 뭐 뜯어보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넷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건요, 되게 세게 닫아야 돼요. 살짝 닫으면요 안 닫혀요. 절대 안 닫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열고 부셔져라 쾅 닫아야만 닫힙니다. 참 요거는 좋은 거겠죠. 저는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본네트도 아주 그 경량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강성 부분에서는 사람을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